안녕하세요. 니안이 안녕. 아, 먹지. Thank you. 빵! 나는 엊그제, 엊그제 너무 서러웠다. 왜? 며칠 못 봤잖아, 남편이. 아, 경찰이라서? 근데 내가 바쁘시더라. 진짜 졸린데 참았어, 오빠 보려고 12시. 밤에? 근데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애정 표현 못해. 하이 좀 그렇지. 시모님이랑 같이 사는군요, 여동생도. 네,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 상황이 비슷하군요. 대화가 네. 잘 되겠네. 처음엔 많이 했었거든. 근데 아버지 불편한 시기에 뭐하냐고. 아, 그렇게 말하셨어? 했거든. 아. 우리가 눈치 보고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야. 난 집에서 아버님 안 계실 때 그 힙합 위주로 노래 크게 틀어놓고 있었단 아, 말이야. 언니 랩 배틀 하지 집에서? 했었는데 뭐 근데 나중에 이든 통해서 그 아버님이 힙합 이런 거 별로 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제부터 음악 선정하는 것도 약간 눈치 보게 된다 해야 되나? 그치,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 토라도 들어야 돼요, 토라도? 아니죠. 그 백파이프 그거,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 있잖아. 힘들어, 힘들어. 그거라도 틀어놔야지. 우리 아빠 그런 눈치 엄청 좋아. 옛날에 사랑 노래도 너무 선정적이라고. 아, 막 그런. 키스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들었다고 들으면 안 된다. 아, 힙합 노래 가사 중에? 야, 어떻게 버텼지? 버텨야지. 같이 있으면 많이 못 떨어져.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어디 잠깐 도피를 어디 하나? 가요? 저 이제 독립하는 데 있어서 집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진짜? 분가를 본격적으로 뭔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셨던 거군요. 네, 장기적으로라도 네, 좀 알아보러 갔었어요. 행복시설이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뭐 쿠키플레스, 뭐 키디집. 너무 좋다. 이제 신혼부부하고 이제 아기들 키우시기 좋게끔 이제 형성을 하려고. 근데 여기 세대 수가 네. 16세대밖에 없으면 경쟁이 세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 역까지 10분이면 그럼 내 일까지는 20분? 20분일 것 같고 카페까지 10분. 위치 좋다. 최고다, 최고. 좋지. 그리고 둘째 나오면 임대료 공짜. 아, 진짜요? 둘째 나오면? 왜? 애가 둘이면 그런 혜택이 있어요? 네, 행복주택 이런 거라고 해서. 아, 맞아, 맞아. 네, 네, 둘째 계획은 지금 다 세워졌는데 그게 딱 분가할 때랑 딱 들어맞을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그건 좋다. 몇 명까지 낳고 싶어요? 저희는 최소 5명. 5명? 네, 여봐요. 진짜. 이제. 아빠하고 엄마한테 나라는 일만 남았네요. 아이러니한 게 아들을 낳아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동시에 저도 아빠라는 존재가 되니까 그 이제 조금은 그래도 미안하고 걱정되고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슬픈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외롭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상처될까 봐 네,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계획대로 된다니 다행이다. 아직 젊으니까. So there's a reason we asked you to make that dinner tonight. We wanted to kind of discuss something. So now that we have Derek and we're living in one room in the house, where as he gets bigger, we're kind of feeling that. 분가에 대한 얘기를 어렵게 하려고 했다. Our second child in 2 years, maybe. 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 네, 표정이 이렇게 밝진 않으세요. I didn't know the timing. Yeah, so sometime in 2022, we want to have our second child. So
we thought before that we'd have to find a new place to stay. So, opinions on that? Do you want to find a new place or a place that's already built? Well, it depends on our money status. If you're buying one that you haven't seen, then you never know exactly what you're going to get. Yeah. So that's, could be a problem. Yeah.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이죠. 그렇죠. 네. Well, I told you I went to like this cyber advertisement hall recently and saw these apartments that were being built. And it was pretty cool, you know. It's complicated. It's a special one for like newlyweds. They even have ones for retirees, retired couples. I guess I'll see. I'm still teaching. I can always get a room on the campu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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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머 저기 서운할 소리 하신다. 야야야. 어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간 쫓아내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라서 그러고 싶진 않아서. 마음이 좀 그렇죠. 차라리 그래요 그래요. 그래. 만약에 분가를 하더라도 집을 얻어서 네. 나간다. But anyway, even if we do move out in 2 years, we'll probably have a futon or something. And there'll always be a place for you. There's always a futon for you. Yes. 자, 어머니도 아버지도 되게 잘 받아들이셨고 크게 걱정도 워낙 우리가 잘 알아서 하니까. 그럼 뭐 당장 갑자기 막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뭐 2년 계획이니까 그냥 아 그런 계획이 있구나 알겠다 그래 너네를 존중한다 약간 아유, 이런 느낌? 세상에.